후반전은 좀 달라집니다. 이제 현대차증권의 김중원 투자 전략팀장 모시고 하반기 우리 주식시장의 위험 신호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 한번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 김중원 투자 전략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우리 팀장님과 함께 위험 요소들 이제 뭐 좋아질 거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좀 많으시긴 합니다만 네네. 그래도 또 계속 뭐 아무 걱정 없이 좋을 리는 당연히 없을 거 아닙니까? 네네. 지금까지 저도 뭐 몇 년 안 되는 짧은 시간 주식들을 좀 해봤습니다만 늘 걱정거리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걱정거리들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 주어졌는지 그리고 그걸 또 넘어서는 어떤 전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지 그런 얘기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현재 뭐 어떻게 주식시장에 대한 평가부터 좀 할까요? 아니면 그 우려거리들부터 한번 좀 살펴볼까요? 평가부터 좀 말씀. 평가부터 좀 가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많이 듣는 얘기가 네. 뭐 버블 아니냐. 버블 이제. 아니냐. 그리고 1월 장중 고점이 3,260이었는데 네. 뭐 계속 오른다 하는데 그걸 못 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애널리스트들은 주로 펀더멘털을 많이 보지만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아무래도 가격이 더 민감하죠. 그러다 네. 보니까 전문가들은 한국 증시 막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첫 번째 버블인지를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한 네, 5페이지 보면서 얘기하겠는데요. 네, 버블이냐 아니냐 그것부터 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느냐. 네. 네 이러다가 그러니까 제일 큰 게 그거죠. 이제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확 빠지면서 레벨이 다른 시장이 와버리면 이게 복구가 불가하되니까 아, 그렇죠. 그런 뭐, 부분을 우려를 해야 되냐 약간 이런 약간 뭐 한 2, 3% 정도 3, 4% 조정받는 네. 거에 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하고 또 뭐 이렇게 하면서 완전 레벨 다운되는 네, 레벨 다운이 돼버리면은 이건 큰일이죠. 곤란한 얘기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은 먼저 점검해드리는 게 맞다라고 네. 보는데요. 그분이 아무래도 펀더멘털 쪽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밸류에이션과 이익 전망 추이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연초에 네, 5페이지인데요. 이익 전망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가 글로벌 주요국 중에서 이익 전망이 가장 크게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이익 전망이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EPS, 12개월 포워드 EPS라고 하는데요. 연초 대비 벌써 한 30% 정도 개선이 됐고요. 이번 주 숫자를 확인해봤더니 주간으로 4.5%. 그 전주는 네. 5%, 그러니까 2주 만에 10%가 올랐죠. 아, 그래요? 네, 저는 사실 애널리스트 한 13, 14년을 하면서 이 숫자를 계속 봤는데 이렇게 빨리 개선되는 거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아, 그 정도예요? 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PER, 한국 지금 얼마일까요? PER, 뭐 한 10쯤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옛날 아주 아, 옛날이니까 있고요. 코로나로 지수가 3,000을 가다 보니까 13, 14쯤 되나요? 네, 이제 사실 우리만 많이 올라간 게 아니라 네. 주요국 다 올라갔습니다. 네네네. 굉장히 많이 유동성 효과로 올라갔는데 이제 작년만 해도 14, 15, 16배 막 이랬는데 네. 이제 역사적 평균은 말씀하신 대로 10배가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12배를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 14배까지 갔다가 15배까지 갔다가 12배까지 하락하고 있고 지수는 뭐 큰 차이 없으니까 결국 이익이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인 거죠? 지수는 크게 올랐는데 네. PR이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는 이익이 크게 올랐다. 네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사적 평균에 수렴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네. 이런 상황이 이렇게 크게 버블같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주로 우리 PR 같은 경우엔 주요국하고 비교를 하는데 네. 뭐 역사적 평균 뭐 봤을 때 신흥국 대비해서 우리 PR이 한 15% 정도 할인 받고 글로벌 대비 한 34% 받는데 네.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아. 근데 주요국 대비 이렇게 이익 전망이 빠르게 개선된다고 본다면 네. 이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혹시 우리가 이전에 무슨 버블 같은 거 있었을 때 PR이 대충 어느 정도였었는지 혹시 그 데이터가 있나요? PR이 그때 이제 뭐 이제 그 약간 버블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2006년, 네. 7년에 아, 이제 네네네. 중국에서 중국 모멘텀으로 상당히 갔을 때 네. 외국인들은 계속 파고 이제 국내 기관들이 계속 좀 샀을 때 이제 그때인데요. 그때가 14배, 15배 정도 돼서 아, 그래요? 저희는 릴레이팅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 그랬더니 금융위기를 맞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개선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14배, 15배까지 갔지만 이익이 실제로 받쳐주는 게 빠르게 올라가면서 네, 이게 대충 PR이 한 15배 정도면 조금 과한 거긴 하군요. 그렇다고,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평균이 10배다 보니까 15배면 50%가 높잖아요.
평균 대비. 네네. 그렇게 낮은 12배면 한 20% 조금 지금은 안 되게 높다. 근데 EPS가 연초 대비 30% 이상 개선됐다. 네네. 그리고 EPS 그로스라고 있는데요. 네. 향후에 이익 증가율을 보는데 그게 50%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배가 평균인데 15배라고 해도 네. EPS 증가율이 50%라면 이게 부담된다고 꼭 얘기할 수 없거든요. 네네네. 그런 상황에서 역사적 평균 대비 한 20% 높은데 EPS 증가율은 50%가 나온다. 음흠.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그 부담된 시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PER로 봤을 때는 아직 이거 버블이라고 보긴 어렵다. 네. PBR로는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싼 국가니까요. 네. 네. 그 버블이 아닌 증거는 이 정도로 우리가 체크하면 될까요? 아니면 더 있습니까? 네, 뭐 이 정도로만 네. 얘기하고 PR만 보더라도 네. 네. PR, PBR로만 보더라도 네. 이제 가열은 제가 봤을 때 12월, 1월 달에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중 가격이 지금의 고점보다 더 높았던 상황이 왔었지만 네. 그 이후에 보면 좀 과열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숨고르기를 하면서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봐도 이제 버블은 아니다 이렇게 네, 보이는데 네. 투자자한테 중요한 게 이거죠. 그러니까 버블이 아니고 조정 안 받는 건 좋은데 문제는 지금 주식을 샀어요. 수익을 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더 갈 거냐, 더 갈 거냐가 네. 이제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네. 조정 받을 땐 사도 된다. 네, 큰 폭의 조정은 없을 거다. 근데 추격 매수가 가능하냐 이 네네.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6페이지 좀 보면서 말씀을 네.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 증시가 참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보면은 경기 민감주 비중도 높고 수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죠. 네. 그래서 글로벌 경기가 이제 금융위기나 작년 같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크게 박살이 나면 그때 회복을 가장 빠르게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네. 실제로 금융위기 때도 2009년부터 11년까지 우리나라 수익률이 가장 좋았고요. 작년에도 뭐 코스피가 코스닥, 나스닥, 코스피 3등을 했으니까 가장 좋았죠. 네네네. 근데 문제는 이게 경기 모멘텀을 따라간다는 건데 이 경기 모멘텀이라는 거는 실물 지표보다 좀 앞서가거든요. 그래서 네. 실물 지표는 쉽게 말씀드리면 소매 판매, GDP 발표, 실제로 이제 소비가 일어나면서 나타나는 지표인데 네. 이 경기 모멘텀 지표는 PMI 같은 서베이 지표입니다. 구매 네. 담당자한테 이제 설문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보통 한 6개월 정도 경기를 선행한다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통산적으로 그런 PMI 지표하고 동행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대표적인 PMI 지표인 ISM이 65까지 갔다 60까지 갔는데 아무래도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ISM이 65에서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더 간다면 75? 이게 가능할걸? 이 부분은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실물 경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네. 형성되고 나면 더 개선될 수 있지만 이 실물 경기를 선행하는 경기 모멘텀 네.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개선될 여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네. 글쎄 뭐 추가 상승 어느 정도 크게 할지 뭐 레벨이 다른 시장이 올지 이거는 좀 확신 있게 얘기하기 어려운 국면이 지금은 아닌가. 확신 있게 얘기하기 어렵다는 거는 그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신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레벨이 그, 업되는 거는 네, 좀 어려운 것 같다. 대안이 있다. 우리가 관전 포인트가 있다. 대안은 있다. 네, 관전 포인트가 있고 그거를 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된다를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또 후반부에 말씀해 주실 말씀을 거죠. 드리려고 하고. 네, 그거 넘어가기 전에 아까 네네. 이제 우리나라는 12배 정도면 기업이익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12배 정도 굉장히 좋잖아요. 네네. 외국과 비교해서 싼 편이고. 네. 그러면 논리적으로는 외국 투자자들이 빨리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왜 안 합니까? 혹은 또 기관 투자자들도 당연히 이렇게 저평가 정도 혹은 뭐 저평가까지는 아니라도 이 정도면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면 사줘야 되는데 대체로 떨어진 날 그러니까 조정받을 때 사는 건 제 기억이 약간 왜곡될 수는 있습니다만 거의 네. 개인들만 지금 사고 있는 것 같고 외국인 기관들이 그렇게 막 조정받을 때 막 산다는 거를 제가 못 본 것 같거든요.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죠. 근데 아, 뭐 지금의 장은 어차피 예를 들어서 그 외국인이라고 하는 자금도 사실 그 미국의 공모 펀드에 자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렇잖아요. 네. 한국의 자금은 한국의 공모 펀드에 들어가는 자금이 기관 투자자의 자금인데 뭐 지금은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그쪽도 로빈후드 랠리라고 그래서 실제로 개인이 직접 투자를 많이 하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네. 예전에 외국인의 추세하고
코로나 이후에 외국인의 추세는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히려 지금 물론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네. 살면 쌍끌이 매수가 일어나면서 지수가 상승할 때도 있지만 네. 지금 오히려 개인들의 매수세가 어떻게 되는지 뭐 그게 더 중요한 부분도 존재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잘 풀리지 않는 의문이 네. 이 부분은 제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상황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막 레벨업 정도 상황까지는 기대하기는 아마 어렵다고 팀장님 보신다는 거죠?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앞서서 설명을 했지만 가치주가 주도주입니다. 뭐 이런 얘기해주시고 성장주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사실 가치주로 가는 거는 경기 모멘텀까지입니다. 그래서 네. 경기 모멘텀이 개선될 때까지는 가치주가 갈 수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경기 모멘텀 개선이 이제는 집단 면역까지 이후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보면 한계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이 경기 모멘텀과 달리 갈 수 있는 게 정말 네. 성장의 기대로 성장주가 가야 되는데 뭐 8페이지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1분기 실적 때도 그랬습니다. 성장주 대비 가치주가 실적이 훨씬 더 좋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은 미는 대표적인 주도주는 차화전입니다. 그래서 차화전. 네, 과거 10년 전에 차화정이 네네네. 30개월 랠리를 기록했죠. 그때 자동차, 화학, 정유 이렇게 구성됐는데 지금은 차는 같은 차인데 전기차. 네. 화학은 같은 화학인데 10년 전은 이제 순수화학이었다면 지금은 2차 전지. 네. 그리고 정인은 사라지고 정유는 사라지고 전은 뭐냐? 전자, 반도체. 네. 이 세 개가 같이 가줘야 되는데 그래프에 보다시피 작년 7월 이후에 코스피 대비 상당히 잘 아웃퍼폼을 하다가 뭐 2, 3월 가면서부터 이제 멈췄다라는 네네네.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적 그게 첫 번째 실적 시즌으로 봐도 차전이 화학 빼고 그렇게 인상적이지 못했습니다. 실적도 보면 보험, 철강 등 가치주가 더 잘 나왔다. 네. 그래서 올해는 확실히 실적 장세에서 실적 잘 나온 애들이 간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차전이 지금 미국의 글로벌 밸류 체인의 변화, GVC라고 하는 공급망 사슬의 변화에 네. 지금 도전을 받고 있다. 그래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21일 있을 한미 네.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반도체 투자라든지 2차 전지 투자가 얘기가 나오면서 네. 새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플랫폼은 에너지 플랫폼이라는 건데 그런 데서 한국이 게임 체인저로서 한국 기업들이 주도주의 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관건이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에서 나올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네네. 근데 대충 이제 예상하기로는 미국의 삼성 반도체 공장 더 짓는다, 네네. 혹은 뭐 배터리 공장 더 짓는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런 내용인데 네. 왜 그게 중요하고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러냐라는 네. 부분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그 과거 10년은 네. 그 스마트폰 플랫폼의 세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플이라는 기업이 있었고요. 애플이 네. 플랫폼을 만들어줬고요. 그 이후에 물론 빵 안에 애플이 들어가 있지만 빵이라는 기업들이 놀았다. 그리고 빵이라는 기업들은 따져보면 다 게임 체인저였다라는 거죠. 게임 체인저가 뭐냐면 기존에 있던 그 산업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으로서 그 산업을 장악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쇼핑 같은 경우에 기존에 리테일 쇼핑이 있었는데 아마존이 나오면서 온라인 쇼핑, 모바일 쇼핑 뭐 이런 게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렸고 네. 자기가 게임 체인저다 보니까 완전히 다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외에도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OTT에서 게임 자기가 게임 체인저 역할을 네. 했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SNS에서 게임 체인저를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ROE가 다른 거예요. 주주 수익률이라고 하는 ROE가 다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을 때 PER 밸류에이션도 매력적이고 EPS 개선도 되고 그러는데 왜 한국 주식 안 사나요? 이런 부분이 ROE의 차이입니다. 우리나라와 네. 미국의 ROE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12개월 포워드 ROE가 18.8% 정도 되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ROE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요국 대비 머리 하나 정도 더 있는 이런 수준인데 네. 그 높은 ROE를
빵 기업들이 올렸다라는 거죠. 빵의 ROE는 미국의 ROE보다 거의 10% 포인트 이상 높거든요. 아. 그게 걔네들이 게임 체인저였기 때문에 네, 가능했다. 그렇게 높은 ROE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플랫폼에서의 게임 체인저가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드렸던 것 같이 네. 과거 10년은 스마트폰 플랫폼의 세상인데 미래 10년은 아마 에너지 플랫폼의 세상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ROE는 이제 자기자본 이익률을 나타내는 단어인 거죠. 네네. 네. 그 자기자본 분의 이제 뭐 순이익 아마 이렇게 순이익 이제 이렇게 순이익을 나누고. 이제 나누는 평균 거죠. 평균 자기자본의 순이익을 네. 나누는 뭐 이런 숫자인데요. 네. 그만큼 투자의 가장 중요한 판단 지표로 보이는 부분이고요. 네. 그럼 스마트폰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스마트폰이요? 네네. 스마트폰이 뭐냐? 네네. 되게 어려운데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든지 네. 농부가 밭을 갈다도 컴퓨터를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스마트폰인데. 뭐 그렇죠. 근데 무슨 밭을 갖다 꼭 컴퓨터를 써야겠냐라고 하면 네. 이게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그다음에 얘기가 달라지더라고요. 보니까 밭을 가더라도 날씨가 어떻게 변하는지 즉각 알 필요가 있고 밭을 얼마나 거리도 측정해야 되고 병충해가 나와서 해충이 나오면 그것도 실시간으로 외부로 검색해보면 어떤 병충해인지도 알 수 있고 네. 굉장히 편리한 세상이 오더라는 거죠. 근데 이 에너지 플랫폼은 뭐냐면 네. 전기를 언제 어디서든지 쓰고 전기를 저장하고 쉐어링하고 이런 부분이 된다. 그러니까 원래 전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콘센트에 코드를 꽂아갖고 네. 써야 되고 고정으로 써야 되고 되죠. 잘해야 이제 뭐 작은 건전지 정도 들고 다니면서 이제 소형 네네. 가전 정도 이제 들릴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마치 스마트폰과 그러니까 컴퓨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시대가 된 것처럼 네네. 어마어마한 이제 용량의 배터리들을 이제 우리가 늘 갖고 다니는 시대가 될 것이다. 타고 다니는 거죠. 타고 다니니까 전기자동차. 네, 전기차가 네. 인프라가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많이 깔리면 깔릴수록 네. 이 에너지 플랫폼이 되는데요. 물론 그 핵심은 저장하는 2차 전지가 되겠죠. 근데 얼마 전에 우리 그 현대차에서 EGMP 모형 전용 전기차가 나왔잖아요. 네. 거기가 이제 플랫폼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전기차에 충전만 했는데 네. 충전자에 있는 전기를 EGMP 그 플랫폼에 따르면 이제 외부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클 투 로드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행을 갔는데 차에다 밥솥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그냥 꽂아서 밥을 지어 먹을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비클 투 하우스라고 합니다. 비클 투 홈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머 갑자기 집에 전기가 나갔다. 네. 이럴 때는 이제 전기차에서 전기를 쓸 수 있는 근데 뭐 전기차에서 쓰는 전기가 얼마나 많겠냐 이러는데 생각보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전기차의 운행에 한 30% 정도를 사용하고 70%를 쉐어링한다라고만 하면 하루에 한 10가구의 전기를 보급할 수가 있고요. 자동차 한 대로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 수소 전기차는 아시다시피 훨씬 더 큽니다. 거의 수소 전기차는 쓴다고 하면 아파트 한 동. 전기를 한 대가요? 네, 한 대가 한 동에 하루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양 정도가 나옵니다. 한 동이 매우 작은 한 동 아닙니까? 혹시? 그렇지 않나요? 30가구 정도. 30가구 정도, 30, 40가구 정도가. 아, 수소가 뭐 그러니까 그럴 것 같긴 한데.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게 전기가 이제 그 발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효율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우리가 블랙아웃 되잖아요. 네. 뭐 에어컨 많이 쓰고 한낮에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발전소를 더 지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여름철에도 심야 전기는 남습니다. 네. 그럴 때 전기차에다 충전을 했다가 이게 돌아다니면서 낮 시간에 비쌀 때 이걸 쉐어링 해주면서 수익도 올리는 거죠. 네네네. 그렇게 되면 사실 실제적으로 발전소를 짓지 않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로 대체돼도 자동차에서 나오는 COT가 줄어드는데 네. 이게 에너지 쉐어링까지 돼버리고 효율성을 높이게 되면 네. 발전으로 나오는 그 탄소 배출까지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전국에 수많은 미니 ESS 같은 게 이제 돌아다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좋은 컨셉이고 뭐 네.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이룰 것 같긴 한데. 그게 지금 우리가 얘기할 만한 수준인가? 한 5년 혹은 뭐 10년 후에는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관련된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산업에 뭐 투자를 막 생각하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몇 년 안에 과연 네.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뭔가를 투자하는데 이게 저 도움이
별건 2008년 9년에 스마트폰이 처음 나오는 네. 때 스마트폰이 나오고 빵이라는 네. 기업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면 네. 똑같은 답변을 하실 겁니다. 그럴까요? 그런 세상이 올까요? 아, 몇 년 뒤고 아... 뭔 얘기 같은데요?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 트렌드를 읽어야 되고 네. 두 번째 이게 그럼 우리 주식시장과 관계가 있나요?로 이제 현실적으로 대답을 갈 수가 있는데 우리 주식시장이 과열이었다고 1월 달에 얘기했는데 그때 가장 핫했던 이슈가 뭐냐면 전기차였습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미국 공장에서 애플카를 생산할 수 있다. 뭐 이런 뉴스들이 있을 때, 네. 그리고 LG전자가 이 마그나랑 같이 전기차 합작 법, 그러니까 차량 관련 합작 법인을 만든다. 그래서 네. 그만큼 이 전기차 플랫폼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상당히 높이 있다라는 거고. 그게 왜 또 중요하냐면 네.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미국이 지금 이 방향에 올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바이든 대통령이 뭐 전기차를 굳이 얘기 뭐 조금 했던 것 같은데 그러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바이든 네. 대통령 행보를 취임 이후에 얼마 안 됐지만 복귀를 해보면 네. 두 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 얼마 전에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니까 19개 반도체 관련 대표들을 불려가지고 화상회의를 했죠. 그게 반도체입니다. 원래 대통령은 해외 네. 정상들이랑 만나야 됩니다. 근데 자기네 직접 투자하라고 하면서 네. 반도체 투자를 독려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기업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네. 미국의 반도체 공급 관련해서 소송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이 이겼죠. 그러다 보니까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 2차 전지를 공급하기로 됐는데 난항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그 부분이 굉장히 행정부에서 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거부권 행사까지 언급하면서 LG화학을 좀 압박한 부분이 있죠. 네. 협의해라. 그래서 결국 협의를 했는데 결국 이것들이 뭐냐면 전기차는 뭐 테슬라 미국에서 잘 생산을 합니다. 그렇지만 반도체 없죠. 2차 전지 없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만들려고 지금 하는 거고 이 전기차 인프라가 잘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게 네. 바이든 대통령이 향후 에너지 플랫폼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고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거 이제 직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차별되는 게 가장 차별되는 게 환경이죠. 네. 그 부분 말씀드린 것 같이 전기 에너지 플랫폼으로 해결할 수가 있고 네. 또한 이렇게 되면서 이제 반도체 투자, 2차 전지 투자, 그리고 전기차 생산 뭐 이런 것들이 되면서 결국은 미국의 고용까지 해결되고 네. 그리고 향후에 핵심적인 플랫폼을 지금 중국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를 잡으면 네. 결국 중국과의 기술 패권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다. 일거 3득할 수 있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스마트폰과 이제 비교를 굳이 한 번 더 하자면 네네. 예를 들면 2007년 아마 아이폰이 처음 나온 것 같고요. 2008년, 9년, 10년 정도 돼서는 아마 거의 모든 신제품 저 스마트폰 아니 신제품 저 휴대폰들은 거의 다 스마트폰으로 아마 점령이 좀 됐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런데 예를 들면 저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나온지도 한 뭐 3, 4년 이상은 양산이 된 것도 한 3, 4년 이상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한 3, 4년 안에 정말 신차 팔리는 거의 대부분이 전기차로 여러 회사들이 만든 그 전기차로 막 나올 수가 있겠느냐 한다면 그래도 기존 차들이 여전히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와중에 뭐 전체 판매량의 뭐 한 10% 혹은 뭐 15% 이렇게 이제 나가는 게 아마 전기차의 스텝이 아닐까. 왜냐면 단가 자체도 워낙 한 대 뭐 몇십만 원을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네. 크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제 막 그거에 대비한 투자를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맞는 시점인가? 네. 방향은 뭐 대충 그 정도 저도 네네네. 이제 그 방향에 맞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 생각이 이제 든다는 거죠. 그러면 전기차 시장이 매년 얼마씩 증가할까요, 지금? 전기차 시장이 네네. 전기차 그러니까 판매 대수가 되겠죠, 결국. 네. 이게 얼마씩 증가할까요? 글쎄요. 뭐 정확한 수치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30%씩 늘어나. 30%? 네. 그렇습니다. 작년 한 네. 300만 대 정도 전체가 네, 글로벌하게 300만 대 정도 팔렸는데 네. 올해 400에서 450만 대 정도 이렇게 보고요. 네. 41페이지 보겠는데 이게 혁신 수용자, 초기 수용자 이제 지금 이제 초기 수용자로 하면서 매스 수용자를 넘어가기 직전의 단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거기다가 뭐 유럽은 이제 정해놨죠. 날짜를 정해놔서 연도를 정해놓고 정기차를 다 바꿔라. 그러니까 제형기간을 없애라죠. 네네네. 내연기간 다 없애라고 하고 볼보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모든 차를 전기차로 대체하겠다. 네네네. 네. 그렇게 보면 그렇게 오래 남은 기간이 아니다라고. 아, 내연기관 차의 이제 생명은 신차 판매 기준으로 본다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신차 판매만 본다면. 그렇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거는 뭐 여전히 좀 더 있겠습니다만. 많이 뭐 더 오래 있겠지만 신차 판매로 본다면 크게 오래 못 남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그 방향성에 그리고 이제 신차 판매의 어떤 그 확장성에 내가 이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전 사실 이제 그거는 믿어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어디에 가야 되느냐? 결국 그럼 뭐 저 배터리 만드는 부품 뭐 장비 뭐 이런 회사들 혹은 뭐 전기차 관련된 이 기업들에 투자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제 패권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그게 만들려면 이게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과거 스마트폰 얘기를 했으니까 네. 스마트폰은 어디서 만들었냐라고 보면은 대만의 이제 회사가 중국의 공장을 둔 팍스콘이 중국 공장에 생산을 했었죠. 근데 애플의 아이폰. 네, 애플의 네. 아이폰이. 네, 네, 아이폰 중심으로 너무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아이폰이 이제 팍스콘 이렇게 했는데 이제 부품들은 어떻게 조달받았냐면 한국에서 이제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들이 수출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카메라 모듈, 대만에서 PCB 뭐 이런 식으로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글로벌 그러니까 밸류체인들이. 그렇죠. 이제 네. 중국은 노동력이 값싸고 이제 한국이나 일본, 대만들이 자랑하는 것들을 이렇게 조달받아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 그렇게 넓게 퍼져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한 예로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배터리. 네. 뭐 손바닥만 하죠. 네. 무게도 200g입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넓게 퍼져 급하면 항공으로도 보낼 수 있는 이런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핵심이 전기차인데 전기차는 글로벌 공급 사슬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 전기차의 배터리. 아까 200g이 스마트폰인데 전기차의 배터리는 100kg일까요? 450kg입니다. 네,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네네네. 이거를 급하다고 비행기를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육상 운송이 돼야 되고 네. 그리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은 스마트폰보다 훨씬 많습니다. 2-3만 가지 부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기차가 물론 조금 더 줄어들긴 하겠습니다만 하겠지만 네. 그래도 많이 들어가고 네. 그리고 보통 통상적으로 내연기관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이제 생산 그 관련된 부품 회사들이 다 밀집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 업체 중심으로 그렇죠. 근거리에 다 있다는 네, 거죠. 근거리에 네. 다 해서 돼야지 네. 그리고 이제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최종 소비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뭐 운송에 이렇게 문제가 없었는데 그쵸, 네. 전기차 같은 경우에 최종 소비재가 미국이라도 보면 미국에 생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말씀드렸던 네.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차, 뭐 EGMP 저희가 만드는 그랬으니까 다 우리 국가 안에 다 있는 거죠. 근데 미국은 말씀드렸던 2차 전지나 반도체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만들겠다. 네, GVC를 아예 미국 쪽 중심으로 바꾸려고 네. 한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쿼드라는 사각형의 글로벌 GVC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네. 쿼드가 뭐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스마트폰 중심의 IT 생태계는 중국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중국을 빼고 네. 이제 패권 경제니까 미국, 일본, 호주 인도를 포함한 이 네. 사각형을 가지고 새로운 이제 공급망 사슬을 만들려 한다. 전기차 관련된? 아니 전체적인 이제 GVC 플랜을 이렇게 끌고 그래요. 가면서 네. 네, 리쇼링도 그런 식으로 유치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조금 안 좋은 거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불끈불끈 1, 2월 달에 했던 거는 전기차 네. 우리나라 정말 잘할 수 있고 네. 이게 에너지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것 같아 그랬는데 이 가만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를 보니까 네. 이거를 다 뺏어오려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빠떼 반도체도 투자해라 미국 내에서 네, 네, 네. 2차 전지 미국에서 공장도 세우고 이제 납품해야지 네.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최근에 보면 차하전이 시계된
결정적인 이유가 아닐까. 물론 이제 차량용 반도체 우려로 해서 당장 분기 실적이 안 좋아요. 뭐 반도체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이런 우려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네. 그건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이 세상이 네. 이제는 에너지 플랫폼이라는 걸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도주로 갈 수 있었다라는 게임 체인저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우리가 애플 이후에 빵이 될 수, 우리 기업들이 될 수 있었다는 기대로 네. 시장이 3천 넘고 3,260까지 막 갔었는데 그게 약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죠. 그럼 그게 혹시 지금 이제 갖고 있는 불안들이 네. 즉 그 뭐 쿼드에서 우리가 좀 제외될 수 있다는 불안 뭐 네. 이런 것들이 깨질 만한 즉 우리에게 호재가 될 만한 우리의 희망을 가질 만한 뭔가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건 정상회담 보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됩니까? 그렇죠. 정상회담을 보면서 확인을 해야죠. 쿼드에 네. 그런 식으로 우리도 적극적으로 반도체 투자 및 미국에 2차 전지 투자를 해서 쿼드에 참여가 되고 그런 에너지 플랫폼에서 우리가 진짜 주도적인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한다면 빵이 미국 증시를 나스닥을 끌어올리고 S&P를 올릴 수 있듯이 네. 차하전이 우리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아. 근데 여기서 뭐 또 질문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네. 투자 다 하고 나면 우리는 뭐 알맹이 다 뺏기는 거 아니냐 뭐 하겠는데 네. 아무리 투자를 뭐 미국 쪽에 많이 한다고 해도 사실 핵심은 네 대한민국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투자를 미국 쪽에 네. 하는 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으면 그게 사실 더 우리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미국의 뭐 우리의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든 아니면 뭐 삼성 반도체든 뭐 이런데 저 공장들 지어서 수익이 뭐 잘 나면 그거는 LG나 삼성에 좋은 일이겠죠. 그렇죠, 좋은 일이죠. 예. 아 근데 이게 저 예를 들면 뭐 쿼드에 우리가 막 편승하거나 혹은 그들의 리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게 경제 논리가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까? 아니면 정치 논리가, 정치 외교 논리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예를 들면, 아, 미국이 배터리 우리가 저 해야 되고 뭐 전기차 만드는데 반도체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이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한국에 있는 삼성과 LG밖에 없다면 이거 뭐 쟤들이 약간 정치적으로 좀 이상하게 가더라도 어쩔 수 없이 우린 받아야 된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네. 그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얘네가 좀 우리랑 안 맞는다고 판단이 되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갖고 있어도 차라리 조금 덜한 기술을 갖고 있는 일본의 다른 회사나 이런 데로 더 성장을 시켜서 가자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 뭐가 더 중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경제와 정치 논리라는 질문 자체는 했는데 답변이 약간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네. 경제 논리로 보면 가치 협력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애널리스트니까 네. 이제 경제 논리로 말씀드리고 네. 근데 저 분야가 아닌 정치 논리로 하면 또 중국과의 관계 뭐 이런 게 중국이 굉장히 싫어하겠죠. 네네. 미국하고 손잡아서 중국을 대항하면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나라로선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글쎄요 저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주식시장을 본다면 네네네. 경제적인 논리로서 어떤 결과가 좀 나오기를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네.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굉장히 좀 많은 주식 투자하신 분들께 아주 누구에게는 좋고 누구에게는 또 슬플 수도 있는 게 예를 들어 네. 정말 거기에 적극적으로 이제 간다 치면 네네. 삼성전자 뭐 LG화학 이런 거 갖고 있는 분들은 네네. 해피해지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반면에 관련주 갖고 있는 분들은 무슨 화장품 회사라든지 불행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지수가 레벨업이 바뀌려면 네. 차전이 가야 됩니다. 가치주나 뭐 하장 일부 중소형 성장주 가는 거로는 지수가 3000 뭐 지금 3200에서 3500 가고 4000 가고 이건 어렵다. 네. 대표 기업들이 가야겠죠. 네. 좀 어렵네. 그래서 어떤 우리 팀장님께서는 이 결과를 그래도 긍정적으로 예상을 하시니까 차화전을 계속 말씀하시는 건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대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러면 차화전 그 시나리오대로 간다 치고 네. 차화전에서도 좀 더 뭐 더 지금 시점에 좋을 회사들이 더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어떤 쪽으로 더 집중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 관련된 회사가 워낙 많을 테니까.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인프라 핵심은 이제 자동차다 보니까 네. 제가 현대증권에서 오기도 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사실 아니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LG화학 같은 거 보면 분명히 성장주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보면 이익으로 보면 가치주고 네. PBR로 보면 성장주 같고 근데 현대차나 기아차를 보면 뭐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가치주가 아직까지 맞아요. 근데 제일 좋은 주식 투자는 뭐냐면 네.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가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가장 수익률이 좋겠죠. 네, PR, PBR 밸류에이션이 뭐 1배 했던 게 3배, 4배 가면 뭐 3배, 4배 나는 거니까. 네네네.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가치주에서 기존의 내용 자동차라는 거는 이제 사실은 가치주의 개념이었는데 경기 네. 사이클 전기차라고 하면은 이게 성장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쵸? 성장주로 가는 기업인 자동차 업종이 좀 제일 낫지 않... 그 중에서 완성차가 좀 아... 제일 괜찮지 않을까?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제 현대차가 예를 들어 있어요. 네네. 근데 여기는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제 전기차를 분명히 잡았고 뭐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등등 이제 성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움직임을 분명히 보여는 주는데 네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한 10%도 채 안 돼요. 왜냐하면 여전히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훨씬 더 매출을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 이 회사를 우리는 성장주로 판단될 회사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해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여전히 매출 비중이 90%니까 그러면 가치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한 10%만큼만 성장주라고 생각하고 그게 가치에 반영이 되는 건지 좀 약간 헷갈립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죠. 어느 기간이 되면 자동차 회사들이 다 전기차로 전기 수소 전기차로 바뀌어질 거다. 뭐 볼보 같은 경우에 날짜를 정해서 2030년이다 이렇게 옷을 박았는데 네? 지금은 전기차 비중이 좀 내연기관보다 확실히 떨어진 낮은 비중이 많지만 네?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게 바뀌는 시점이. 어느 정도 시점 되면 아 이건 성장 회사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그게 좀 비중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것까지는 그게 이제 기업이나 뭐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좀 산업마다 좀 다르니까 네. 그렇지만은 지금은 이제 전기차에 있어서 현대차가 그러니까 어차피 이 전기차로 수소 전기차로 가는다 시장인데 확실히 리더의 역할 장악하고 있는 모습 뭐 테슬라는 확실히 그런 모습을 보이듯이 네.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은. 성장수로서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그 시발점 중에 하나가 EGMP 모형을 출시했던 뭐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EGMP는 글로벌하게 인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네네네. 아, 그러면 우리 팀장님께서 보실 때는 역시 뭐 새로운 시대의 가장 핵심 트렌드는 전기차인 거고 그 전기차를 그래도 꽤 잘 만들어내고 앞으로도 더 그쪽으로 많이 움직임이 있는 현대차가 괜찮아 보인다. 네. 특히 뭐 부품 회사들이나 이런 데보다도 더 완성차 업체가 더 네, 매력적으로 보인다. 지금 현 시점에서 그렇습니까? 그렇죠. 현 시점에서 전기차로 가는 뭐 향후에 전기차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이제 성숙되고 나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 자체는 이제 완성차가 전기차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 될 것 같고 네. 그 중에서도 완성차 업체가 현대차, 기아차가 매력적으로 보인다. 아, 네. 현대차랑 기아차를 혹시 비교하면 그건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건 네. 글쎄요. 평가 아우를 비교 누가 더 나은가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서요. 네. 근데 형은 현대차라는 걸 네. 볼 수 있겠죠. 혹시 뭐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제일 숙제라고 할까 지금 제일 숙제라는 것이 뭐냐를 잘 살펴보면 어디에 돈을 제일 많이 쓸지 어디에 제일 많이 힘을 실어줄지가 이제 대충 보일 거 아니에요. 네네. 그게 역시 이쪽입니까?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가장 당면 과제는 고용, 코로나 이후에 급격히 늘어난 실업률 이런 거를 해결해야 되고 네. 환경, 트럼프 대통령이 하면서 파리 기후 협약 등 탈퇴했는데 네. 민주당의 가치 철학하고는 굉장히 어긋나 있는 거죠. 그걸 뭐 파리 기후 협약 다시 들어가겠다. 2100년까지 탄소 중립하고 지구온도 안 올리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쏟아내는 것들이 환경이라는 게 산업인데 그걸 다 이룰 수 있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자신 있게 얘기했던 무역 전쟁에서 뭐 1차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던 거.
기술 패권까지 네. 이 말씀드렸듯이 일거삼득할 수 있는 이 에너지 플랫폼을 주도권을 장악한다는 네. 그렇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이게 제대로 가려면 반도체, 2차 전지 등이 이제 완성차 전기차를 위해 만들기 위해서 제대로 불러가야 된다 미국 내에서 네. 이렇게 해서 GVC를 미국 내로 완성을 시켜야 된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자 그러면 네. 뭐 방향 좋고 어떤 기업인가도 뭔지 다 장착했다고 치고요. 어디에 지뢰가 있을지 잘 모르잖아요. 아, 위험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어떤 위험 요소들이 혹시 예상되는 팀장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것들은 만약에 터지면 진짜 큰일이다 라고 네네. 생각되시는 게 있다면 몇 가지 좀 짚어주셔야 저희도 그냥 겁 없이 막 덜컥 사고 믿으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는 차하전 주도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보되 중장기 네.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보는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거고 그래서 다시 좀 정리를 하면 투자 전략이 지금은 뭐 1분기 실적도 가치주가 좋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게 큰 조정은 없을 거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가냐 해서 어찌됐든 꾸역꾸역 가는 시장이 될 거다. 추격 매수는 뭐 그건 안 좋고 조정 시마다는 저가 매수를 하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이 필요한데 그중에서 접근할 수 있는 업종은 제가 봤을 때 가치주 중에서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업종 네. 두 가지가 있는데 철강하고 해운을 보고 있습니다. 철강하고 해운이요? 네. 철강 같은 경우 이거는 뭐 차전 얘기하고 좀 다른 부분이고요. 네. 뭐 앞서 일부 시간에서도 철강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아주 좋은 엄청 얘기. 엄청 올랐잖아요. 네, 구조적으로 갈 수 있느냐, 경기 모멘텀으로 가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금융 같은 거는 경기 모멘텀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 모멘텀이 집단 면역 형성될 때까지다라고 보면은 네.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죠. 근데 철강은 아까 탄소 배출 관련해서 이제 중국 기업들이 투자를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철강 시설을 그러면서 어느 정도 반도체 같이 치킨 게임이 한국에서 좀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다. 그래서 구조가 생긴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철강은 이제 경기를 떠나서 구조적으로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레이딩 할 때 철강 업종은 좀 조정받을 때 사고 또 지수가 역사적 고점 갱신하면 좀 정리하고 뭐 다시 좀 샀다 팔았다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보고 아. 또 이제 해운 같은 거 왜 좋게 보냐라고 보면은 네. 뭐 얼마 전까지 배를 안 만들었습니다 사실 무역전쟁 하면서 이제 사실 운송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해운 업체들이 이제 다 거의 없어지고 마지막 하나 남은 게 HMM이죠 한진해운 전신인데 네네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배를 발주를 안 한 거예요. 근데 매년 폐선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폐기해야 되는 선박들은 나오는데 네네. 신규 선박 인도가 없어진 겁니다. 특히 코로나까지 쌓이면서 이게 갭이 굉장히 커진 게죠. 그러니까 실제로 배가 없다라는 거죠. 배를 가진 회사들은 부르는 게 값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아시다시피 네. 배라는 게 금방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 해결될 게 아니고.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건데 네. 지금 뭐 시간이 되실 때 부산항, 인천항 놀러가 보셔도 괜찮은데 네. 화물이 쌓여 있습니다. 배가 없어서. 아, 네. 그래요? 그래서 운임이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근데 배를 가지고 있는 쪽이 좋고 이게 구조적으로 개선될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뭐 해운 철강이 좀 많이 올랐지만 물론 가치주들이 좋지만 그렇게 구조적으로 한쪽은 중국 쪽에 철강, 네. 과잉 생산 이런 것들이 치킨 게임이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마무리된 철강 그리고 하나는 배가 없어서 배가 만들 때까지 한참 기다려야 되는 네. 해운 뭐 이렇게 좀 트레이딩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차하전은 네. 그러면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 결과 그리고 사실 2분기 실적이 중요한데 실적 시즌 됐을 때 하나의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뭐 차량용 반도체 우려 때문에 주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현대차는 글로벌 피어 대비 상당히 좀 양호한 상황이거든요. 네.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그리고 뭐 반도체도 그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차량용 반도체가 반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네. 현대 기아차 뭐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상당히 기대 이상으로 양호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쪽으로 본다면 네.
한미정상회담 결과 그리고 2분기 실적을 보면서 사하점을 중장기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시장은 추세적으로 가기보다는 구역구역 올라가는 시장이 될 때니까 네. 조정받을 때 이제 철강, 해운 같은 업종들 지금 가는 업종들을 사면서 네. 또 역사적 고점 갱신하면 좀 팔았다가 또 조정받으면 좀 사고 네. 이렇게 좀 트레이딩을 해가면서 전략을 세우고 수익을 늘려가는 방법이 좋지 않나. 갖고 죽을 때까지 가볼까요? 뭐 이런 자세보다는 어느 정도 가격대는 팔고 떨어지면 사고.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네. 전망의 영역이 있고 네. 대응의 영역이 있을 때가 네, 있습니다. 네, 예를 네. 들어서 작년 11월 달에 연고점 깨고 더 갈 수 있어. 코스피 2600이 역사적 고점이었는데 그 위에 갈 수 있다. 이 부분은 전망의 영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갈 수 있다. 한국이 바뀌었어. 성장주야. 이거는 전망의 영역으로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영역인데 1월 지나고 나오는 시장은 이제는 전망보다는 대응의 영역이 중요하다. 네네. 얼만큼 매매를 잘 대응하는지가 수익률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다. 가끔 한 번씩 인천 안 가서 화물 쌓여있는 것도 네, 확인하고. 다음 진짜 맞나. 다 네. 빠진 거 아닌가. 뭐 이런 것도 좀 확인해 주는 게 네, 그러면서 계속 갖고 있어도 되겠구나. 뭐 이런. 네. 그 인천 안 가시면 그 근처에 있는 고래마켓이라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고래마켓에서 아주 깔끔하게 거기 이제 해수산물 같은 걸 이제 현재 직접 이제 팔거든요. 아, 네. 노량진 수산시장 시장이랑 비슷한 스타일인데 네. 훨씬 더 깔끔하고 아주 합리적 가격으로 믿을 감사합니다. 수 있는 네, 네. 회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꼭 인천항을 가봐야겠네요. 네, 고래마켓. 네. 아 근데 제가 해운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뭐 그 해당 담당 분야 뭐 애널리스트 분한테 여쭈는 게 더 뭐 좋은 그렇죠? 일이겠습니다만 네. 일단 말씀 주셨으니까 저는 해운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좋다 막 너무 물류 이게 쌓인 게 많다 이렇게 말씀 들을 때마다 조금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니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작년에 좀 막 여러 나라들이 서로 움직이는 게 못해서 배가 좀 뭐 쉬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렇다고 그 배들 뭐 백척을 어디 바다에 다 저 던져버려 이렇게 다 뒤집어서 뭐 빠뜨려버려 이런 것도 아닐 테고 네네. 배들은 그대로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물류가 예를 들어 뭐 2019년보다 뭐 한 150%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갑자기 배가 없어서 이 상황이면 또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네네. 갑자기 물류가 그렇게 동인하고 없을 이유가 뭐가 있나. 잠깐 그냥 시차가 생긴 거 아닌가. 첫 번째 얼마나 늘었냐라는 부분이 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수출이거든요. 네네. 수출이 뭐 YOY로 4, 50%씩 느는. 전 세계가? 아니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네네네. 한진해운 얘기하고 HMN 얘기하니까. 네네네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 왜 이렇게 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네. 주로 선진국 수출이 좋고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미국 같은 게 특히 이제 집단 면역에 가까워지고 이러면서 수요가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수요가 회복되는 물동량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거의 바닥이었다가 빠르게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네. 그 코로나 2, 3년에 있는 동안에 그 전에도 그렇고 선박 발주를 안 냈던 게 인도가 안 되면서 폐선만 계속 배는 폐기하는 선박은 늘어나고 매년 네. 코로나와 더 겹쳐지면서 신규 인도되는 선박은 없는 네네네. 이 공백기가 왔는데 이 공백기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해소는 되겠지만 배가 뭐 갑자기 나오는 건 아니니까 네 당분간은 상당 기간 갈 수 있는 아 것이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미국만 하더라도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자기네 나라 안에서 한번 예, 거의 뭐 글로벌 밸류체인 한번 좀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도 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아시아 국가들이 막 미국으로 다 팔아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미국 내에서 그냥 막 우리가 그냥 생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게 되면 그 물동량이라는 건 장기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더 높은 건 아닌가? 이제 이런 이제 그렇게 좀... 얘기를 하면 이제 복잡한 게 되는데 이제 네. 투자는 일단 심플하게 좀 접근하고 아 그래야 됩니까? 네. 아, 제가 너무 생각이 많았군요. 네. 너무 그러니까 제가 이제 투자자들한테 이제 네. 조언 중에 하나가 뭐든지 전망을 심플하게 볼 줄 알아야 된다. 아. 매출 전망도 간단하게 보자. 네. 컨테이너 숫자 세가지고 요만큼의 여기에 이 정도 컨테이너 세보니까 이렇고 대충 이제 거리를 봐서 아, 이 정도 컨테이너가 있는 것 같다. 네네네. 라고 그만큼만 해도 충분히 투자 판단을 우리가 뭐 정확하게 진짜 네네네. 기업 분석 애널리스트 같이 실적을 매출을 정확하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실. 아. 방향성을 정확하게 좀 가는 게 중요해서 좀 심플하게 접근해 보는 게
네네. 네. 제가 너무 생각이 네. 잡생각이 아닙니다.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투자는 고민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네. 겁니다. 이제는 그럼 심플하게 가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김종훈 팀장님께서 이제 또 저희 오랜만에 오셔서 이런저런 투자 전략들 또 짚어봐야 될 것들 이제 몇 개 정해주셨는데 혹시 오늘 말씀 주신 것 중에 빠뜨리신 거 있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 저희가 충분히 수업 들으면 되겠습니까?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 말씀은 네. 이제 저는 이제 주식시장도 허상이 있다. 허상? 네, 귀신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의미입니까? 귀신이 무슨 제일 무서운 게 실제가 아닌데 존재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뭔가를 실수를 만들고 뭐 위험에 빠지고 이런 건데 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를 제일 봐야 되는데 여기서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가격의 실제 가격을 봐라 이 부분인데요. 그게 뭐냐면 장중이라든지 일중의 가격을 보지 말고 가격을 종가, 주간 종가, 월간 종가 이 중심으로 좀 보는 습관을 가지면 허상 장중에 일어나는 허상에 빠지지 않는다. 각종 심리들에 막 휘둘리는 가격들. 그렇죠. 그거를 다 지워버려야 되고 다 심리라는 거죠. 그게. 네네. 네, 뭐 귀신 얘기했는데 심리라는 얘기입니다. 허상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장중에는 말씀드린 1월달에 3,260도 갔었는데 네. 허상이라는 거죠. 실제 가격은 그때 1월달에 아마 3,000이 종가로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월로 보면 지금 뭐 7개월 연속 상승했는데 네. 이제 일반 투자자들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 확인해 보면 그거고 네. 우리는 투자 판단을 그거에 맞춰서 하는 습관을 기르라는 거죠. 그래서 웬간하면 매매를 할 때 네. 저는 장중 매매 굉장히 권장하지 비추? 않고요. 비추고요. 네. 마감 동시호가에 매도하는 전략이 물론 예수급은 조금 더 시장가로 내기 때문에 예수급은 조금 들었습니다. 근데 네네네. 저도 뭐 ETF 매매만 하는데 네. 요즘 나와서 다들 그러실 겁니다. 저도 그러고 있고요. 네. 제가 장중에 매매한 거는 네. 다 실패입니다. 역시 동시호가에 매매하는 게 아 그래요? 네네. 제가 잘 그러니까 누구든지 잘 살 수 있을 것 같죠. 네네네. 장중에 가격 보면서 하는 게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근데 물론 그러니까 매수는 그렇고요. 매도는 네. 수익률을 정해놓은 게 좋다라고 보고요. 제가 수익률을 뭐 5% 10%라든지 이걸 정해놨으면 그걸 넘으면 장중에도 매도해도 됩니다. 네네네. 아니면 이제 동시호가에 매도해도 되고 뭐 그런데 매수 같은 경우에 특히 장중에 거래를 하는 건 그거는 피해라. 네, 인정드리고 싶어요. 막 흔들릴 수가 있군요. 네, 가장 그 허상을 보지 않기 위해서는 네. 종가 중심, 아, 이건 새로운... 주간 종가 중심으로 보고 월간 종가 중심으로 그런 노이즈를 없애는 훈련을 쌓아가는 것이 주식 투자, 성공 투자할 수 있는 좋은 팁 중에 하나다. 이건 네. 저도 좀 새겨두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장중에 어떻게든 최고가 한번 내 맞춰보려고 열심히 뭐 걸어놓기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봤는데 그렇게 네. 하지 말고 네. 아마 이거 한번 한두 번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한번 몇 번 이렇게 한 수십 번 이제 데이터를 쌓아보세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종가 매매할 걸. 네. 심리에 휩쓸릴 바 어느 누구도 애널리스트 마찬가지고 그냥 장 보면 막 불끈불끈 하면 올라가서 네. 끝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한두 번은 먹을 수 있겠지만 네. 그것은 오래 갈 수 있는 전략은 아니다. 네, 먹기가 쉽지 않 그리고 한두 번도 쉽지가 않더라. 네, 경험을 네. 해보니까 아 알겠습니다. 오늘 특히 이제 주식 투자의 경험이 아주 많지 않으신 분들께는 큰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현대차증권의 김중원 투자 전략 팀장님과 함께. 올 하반기 그리고 지금 이후로의 어떤 그림을 그리고 어떤 투자 전략을 내가 쓰는 것이 더 나의 이익을 크게 할 수 있는지 그 얘기 한번 좀 들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김중원 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